형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난 형을 뗄 수밖에 없어. 우리 셋이 형 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이래? 뭐야? 야! 왜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어우 추워. 어, 쌤 아직 지각이네? 하이 하이. 야 이번 짝이 누구야? 야 경호한테 경호. 얘들아 빨리 수능 공부해야지. 나 근데 이거 해보고 싶었어. 이거 뭔지 아는 사람? 팔만기잖아. 해봐 해봐 해봐. 야 너 잘한다! 재밌다 이거! 야 근데 딱 이렇게 보니까 저런 애 반에 같은만 있었으면 진짜 피곤했었겠다. 진짜. 지금 방금 또 딱 느꼈어. 근데 이게 야 옥상으로 따라와. 아 이거 아니야. He's speaking to me in a language I don't understand. 한국어 잘 못해요. 아 저 과몰입 어떻게 해야 돼 이 형은? Do you know Maverick? Yes, that's English. Yeah, I like Maverick. 여기서. 문제야, 문제야. 중심작. 중심작 여기서. Maverick is so. 뭐야, 너 하수구나. 봐봐. 아니지. 이거 해봐. 빈칸에 안 맞은 것은? This town is worse than. 아, 이제 수업 시작한다. 점심시간이다! 아 벌써 끝났어. 쌤이 쌤 언제 와요? 수업 중에 무서운데? 갑자기 자 특별 출연 있으면 대박이겠다. 신경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신 아니야? 지금부터 매버릭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버릭? 매버릭 수업? 매버릭? 갑자기 아!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게 뭐야? 아! 때가 아니야. 엄마한테 혼나. 공부해야 돼. 아니 근데 뭐야 이게 갑자기? 이게 뭐야? 이 하트 뭐야? 뭐야 그거는? 이 하트 뭐야? 이 하트 뭐야? 이건 뭐야? 이 뭐야? 이 하트 뭐야? 나 갑자기 왜 한국말 할 수 있어? 이게 어디야? 패치됐나 봐. 이건 뭐야? 왜 우리 사진들이 여기 걸려있지? 우리 네 명이네. 아니 내 종부는 왜 여기 있고? 영어 비밀인데? 누가 대체 우리 이렇게 어? 나와! 누구야? 뭐야? 야 근데 뭘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어?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수학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밤마다 준비되어 있는 과제를 3시간 안에 해결하면 학교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슴에 있는 심장 모양을 뺏으면 상대방을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사히 탈출을 하신다면 학교에 숨겨져 있는 금고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100만 원! 혼자 살아남아 현금을 독차지할 수도, 멤버들과 함께 살아남아 동일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팀이자 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우리 팀 해야지. 4, 2, 4,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미션 시작. 아! 우리가 지금 장난치지 마! 돈 갖고 사람을 이용하지 마! 만약에 탈락하면 죽는 건가, 우리가? 일단 정합시다. 의리 대 게임플레이. 봐봐, 예를 들어 네가 다 떼고 너 혼자 살아남아도 저 두 팀을 이길 수 없을 수 있는 거잖아. 어.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무조건 끝까지 가자, 넷이. 그러니까 우리는 넷이 일단 살아남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지. 아, 형 그런 식으로 하면 난 형을 뗄 수밖에 없어. 우리 셋이 형을 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니, 왜 이래? 돈이 중에 인생이 중에 왜 이렇게 웃음들이 많아, 여기. 만약에 그래도 한 명이 의도가 나빴으면 바로 탈락시킬 준비는 돼 있었지만 그런 의도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서 그냥 네, 믿고 갔습니다. 일단 저는 뭔가 좀 안정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오래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저거 뭐야? 마네킹이야? 마네킹인 것 같은데? 해봐. 끼워봐. 나 궁금해. 나 진짜 무서워. 아니, 진짜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나 소리가 무서워. 나 진짜 소리가. 무서워, 진짜로. 나 진짜 무서워. 나... 아니, 마네킹이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 뭐? 웃는 거야? 우는 거야? 웃으시는 거야? 왜 웃으세요? 물어봐, 애리가. 건드려봐, 애리가.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영훈, 에릭, 탈락. 탈락. 아, 딱 봤을 때 이제 아, 이 멤버들은 여기에서 끝내고 가야겠다. 네, 여기서 정리, 내선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형은 아, 뭔가 오래 냅두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학년이 형부터 떼고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초반에 영훈이 형한테 학년이 형을 같이 떼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예상했던 대로 바로 떼서 버리더라고요. 네, 불량 생각도 안 해주고 솔직히 너무 속상했습니다. 치 땡 학년 땡반 땡번째 줄 책상. 아니 근데 진짜 안 떼기로 약속했잖아. 응. 떼 그러니까 손 떼. 아 진짜 진심. 아니 나 내 모든 걸 안 뗄게 진짜. 아예 그래도 진짜 약속해. 아 진짜 약속해. 여기 나갈 때까지는 그래. 진짜 진심. 만약에 했지 그럼 100만 원씩 주기 서로. Get it? 오케이. 진짜 약속한 거야. 근데 이런 경쟁심 있는 경쟁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활발한 사람을 가장 먼저 좀 빼고 싶은 심리가 들잖아요, 뭔가. 여러분은 다른 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 다른 방으로 이동. 야, 그럼 일단 여기 무조건. 아야, 그럼 우리 같이 가서 그럼 떼면 되죠. 일단 주학년부터 떼래. 주학년이 내가 제일 귀엽네. 울지 마세요. 왜 울지? 나 너무 슬퍼요. 왜 슬퍼요? 너무 슬퍼. 조금만 주세요. 오늘 왜 떨어뜨렸어? 너무한 거 아니야? 에릭 형은 미안해요. 어디로 들어가요? 어머. 뭐야? 어디 와?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래,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탈락자야? 네. 아, 예, 저 지각생입니다. 지각생이야? 네. 왜 지각했어? 아, 커피 사오느라. 그래? 아이스티. 선생님 건 없어? 아, 오는 길에 영훈이 없었어요. 제 마음입니다. 뭐야, 이거? 부럽다. 네. 이거 탈락한 사람들이야? 네. 네. 왜 탈락했어? 아니, 저희 동료인 줄 알았던 친구가. 배신당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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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 앉아. 혼나는 건가요? 어, 좀 혼날 거야. 네. 여기 앉아, 편하게 앉아. 김영훈, 에릭. 아, 너무 빨리 사용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빨리 지금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 사실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돌아가자마자 저는 진짜 복수할 겁니다. 일단 저는 상품보다 학년이 형을 아웃시키고 싶어요. 주학년 씨? 예. 네. 주학년이 왜? 저는 둘이 동시에 이렇게 떼버렸어요, 저랑 네. 영훈이 형을. 그러니까요, 이게 이대로 뭐 하면... 뒤에 있는 사진들을 보니까 더 그러니까요. 화가 나네요. 아니, 어딨어? 지금 어디, 이 중에 어디 있어? 여기. 정말 열받으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 열받지? 네. 선생님이? 낙서를 좀 기회 드릴게. 그래. 해. 낙서!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걔. 풍차를 만든, 나 이렇게. 심한데? 근데 여기서 단서가 뭐 있을까요? 꽃신발. 꽃신발. 이거 뭐예요? 아니, 꽃신발 책상? 꽃신발. 찾고 올게요. 뭐? 문어, 야, 이거 진짜. 응. 문어의 다리수 8개 아니야? 이게 무슨 꽃이야? 반장의 생일은 11월 맞아. 14일. 아, 이 방탈출 같은 거네. 제가. 어, 너무 쉬운데? 다음에 답을 합치면 답이 나오는데. 이게 실패 없나? 잠시만. 아씨. 여기. 자, 문어의 다리수 8개. 자, 11월 4일이지. 학생이 선생님께 3달의 나이를 물었다. 이게, 잠시만, 이게 어려워. 자, 3달, 3명. 잠깐만. 곱하기 하면. 모두 더하면? 학생이 집번지수, 이게 갑자기 왜 집번지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니까, 그게. 집번지수,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자. 이게 살짝 논센스가 섞여 있는지 잘 봐봐. 1, 2, 4번 나왔으니까 12, 100. 일단은 1, 2, 4번을 더했을 때 100이야. 좋겠다. 학생은 뭔가 설명이 빠졌다고 지적하자 선생님은 큰 아이는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고. 아,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없어? 나 이런 거 항상 문제 보면 맞추려는데 한 번도 맞추지 못했어. 나도. 엄마인가? 아니, 너무 궁금했어요. 저 아직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세요? 자, 강 건너기 게임. Yes. 육지에는 양치기, 사냥꾼, 늑대, 양, 양배추가 있대. 근데 이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선으로 무사히 건너가야 된대. 일단 배추부터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양도? 아니, 너 왜 우리 반에 들어오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야, 잡아! 어디, 어디서 여기가? 여기 어디라고 들어? 지금 다 저기 막 잡고 난리 났다니까. 잡아! 아, 솔직히 너 누구? 잡아! 왜 들어왔어? 아, 그냥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대! 나 갖고 줄게! 꽃 놓고 가세요. 꼭 갖고 오래 주시니. 꽃을 잘 떼어주면 안 돼. 꽃을 우리한테 주던가 아니면 목숨을 잃던가 둘 중에 하나에. 잡아요. 손 잡아요, 손! 예, 손. 강연님. 나? 네? 영훈님, 에릭님 부활시키고 싶습니까? 부활시키고 싶습니까? 아니, 네! 아니야. 주방년이 영훈님, 에릭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 부활했네. 바랍니다. 좀 이따 보자. 다시 모이지 맙시다. 또 저희 탈락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또 보게 될 거야. 아, 그런가요? 그래. 그럼 그때, 네. 그래. 아무튼 뭐, 들어가. 감사합니다. 들어가. 네.
4, 6, 7, 7개가 나와. 일단 저기서 봤을 땐 그냥 여기 봐봐. 이거 3번 빼고 더 했을 때가 숫자가 딱 100이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저기 1학년 3번이잖아. 그러면 1학년은 103, 맞아. 101, 3 그리고 몇 번째 줄만 그냥 여기 있으면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봐봐. 여기 똑같은 게 13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 다 더해봐. 경우수를 다 더해봐. 그럼 이거겠네. 16도 두 개. 큰 딸이 있으니까. 16이겠네. 아 그럼 큰 딸이니까 이거지. 나 6이라 했잖아. 6인 거 같아. 어? 근데 이거는 경우의 수니까 그냥 가서 몇 번째 줄, 아홉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을 찾으면 돼 그냥. 아홉 번째, 여섯 번째. 오케이. 1학년 1반. 꽃, 신발, 의자. 꽃, 신발, 의자. 의자. 감사합니다. 살아났어? 아, 저 방은 절대 못 풀 것 같아. 네. 이 방은 뭐야? 풀었어? 풀고 있었어. 나랑 같이 풀자. 근데 이 친구님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맞아. 왜 울고 있어요? 궁금해요. 춤 한 번만 춰줘. 매일 됐습니다. 춰줄게요. 근데 우리 매부를 춰. 아, 다 혹시 춤에도 종류가 있나? 아니 매부를 춰야 된다니까. I'm a memory. 근데 우리 뜻은 몰라. 시작되는 지금 3, 2 갇혀있던 틀을 깨부셔. That's right, gonna be on the world break. 아 이거다. 이렇게 갔다가 나 산 건가? 이 놈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럼 훔쳐가잖아 얘. 얘가 갈 수밖에 없어. 얘를 와서 그럼 얘가 다시 오고 됐네. 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1번 정답 맞추셨습니다. 분필 위치는 교탁 및 핸드폰 수거함 안 11번에 있습니다. 자, 분필 게임 해볼까요? 꽃 더하기 신발 더하기 의자. 꽃 더하기 신발 더하기 의자는 뭐야? 신발의 의자의 개수를 세봐. 그러니까 여기 의자 말고 여기 총 의자를 세야 되는 거야. 여기 몇 개였어? 그쵸? 29, 30, 31, 32, 33, 34, 35, 39, 40, 41, 42, 43, 44, 45, 49, 40,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8 뭐야? 50 지금 여기 다 앞에서 58이야. 3방만 가면 돼. 58 61 62 63 64 65 다같이 의자 신발 의자 65 신발 이 친구 거에는 우리 멤버 11명이니까 22개. 23. 꽃? 6개. 의자 65, 23. 그 개수는 모르겠어. 아, 정답만 아시는구나. 아, 뭔데 형? 계산할게. 뭔데? 알려줘. 65 더하기 23. 23. 더하기. 아, 꽃이 잘 모르겠다. 94. 94 아니면 거기서 8개 가면 96이지. 94? 아니 6개. 자 정답은 94. 어. 95. 70개. 저기 더 있어? 참 83. 83. 83. 꽃이 6개. 진짜 없어요? 99. 99. 맞죠? 왜요? 99 맞아요. 의자 의자의 70개. 개수는 70개. 신발의 개수는 귀신님 것까지 합해서 23개. 그리고 꽃의 개수는 6개.
이하로서 3미터를 쏴야 돼. 3미터짜리. 이거 1번 정답 맞췄대. 오 마이 갓! 야, 선혜야 너가 위로 올라가 봐. 아, 지현이 올라가. 이거 좀 잡고 있어. 스타야. 아, 그냥. 난 모르겠다. 들어가, 들어가.